김청이 과거 톱스타였던 당시 왜 결혼한 지 3일 만에 잠적을 해 산속으로 도피해야만 했었고 끝내 동맥을 끊는 극단 시도까지 했으며 모친은 반신마비로 쓰러져 1년간 일어나지 못했는지 30년간 말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개인사를 고백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청은 62년생이고 모친 김도희 씨는 46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16년밖에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김청의 모친이 17살 때 11살 연상의 한 남성을 만나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청의 모친은 그 남성이 자신을 집까지 자전거를 태워 데려다 줬고 기차역까지 마중 나오곤 하는 등 자신을 예뻐해주면서 후에 혼전 임신까지 했지만 양가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해 미혼모인 상태에서 사생아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김청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청의 생부는 직업군인이었는데 이후 김청이 정확히 생후 100일째 되던 날 어른들 몰래 서울에서 김청을 처음으로 보러 오게 되는데 당시 김청의 생모에게 아기가 날 많이 닮았다.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전하게 되지만 직후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만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생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청을 보고 세상을 그만 떠나버리고 만 것이었는데요. 김청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을 보면 당시 어머니도 너무 어려서 애가 애를 안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어렸던 그녀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지만 이후에도 첫사랑을 못 잊어서 재혼도 하지 않고 영원히 망자를 그리워하며 멈춰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후에 이런 어머니를 보며 김청은 우리 엄마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한다. 울컥하면서 먹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자로서 너무 안쓰럽고 짠하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김청은 미혼모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슬픔을 겪게 되는데 처음에 시집에서는 김청만 데려가려 했고 김청의 어머니는 아이를 시집에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남편이 없는 시집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게 되지만 시집에서는 아이만 남겨놓고 떠나게 하려고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바람에 결국 다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고 강원도에서 포대기에 애를 업고 도망쳐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서 버스 안에서 애를 업고 하염없이 있으면서 내리라고 해도 안 내리니까 버스기사가 그녀를 데리고 기사들 합숙소에 데려다 주어 기사 합숙소에서 청소를 해주고 빨래와 허드렛일을 하면서 먹일 때만 애를 안아보지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던 김청의 어머니는 후에 김청의 아버지와 영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게다가 당시 김청에게 출생신고도 해주지 못해서 후에 김청의 큰아버지가 김청이 출생한 지 12년이 지난 후에야 출생신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김청의 본명은 김청희였는데 그녀가 아버지의 성인 안씨를 찾기까지도 22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고 후에 96년에서야 호적상 이름을 안청희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가슴 아픈 환경에서 성장하던 김청은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돌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김청의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써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는데 무려 30억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되면서 집에 차압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청의 어머니는 그 여파로 쇼크가 오고 반신마비가 오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데 김청은 회상하길 집행관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어머니가 김청의 방을 끝까지 틀어막고 딸 거는 못 가져간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셨고 아기 때부터 소중히 지켜온 딸이었기에 어머니에게 딸 김청은 그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김청은 81년 미스 MBC 선발대회 때 준미스 MBC에 입상해 MBC 탤런트로 활동하게 되는데 당시 김청은 원래는 연예인이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친구가 지원서를 내줘서 대회에 참가했다가 1차에 합격하니까 사람 심리가 희한하게도 2차도 해봐 라고 생각해 또 합격이 됐고 3차 때는 드레스를 입어야 했으나 당시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다른 엄마들은 드레스를 이거 입혀보고 저거 입혀보고 그랬지만 김청의 모친은 드레스 하나 사줄 능력이 되지 않아 병상에서 너무나도 한없이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김청은 탤런트로 데뷔하고 입상의 기쁨도 잠시 방송에 나오자 빚쟁이들이 방송국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당시 그녀가 생방송 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면 빚쟁이들은 방송국에 찾아와 박수를 치며 좋아하다가 또 방송이 끝나면 빚을 언제 갚을 거냐고 따지곤 했고 그런 빚쟁이들에게 김청은 언제까지 갚는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무조건 갚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던 그녀는 결국 10여 년이 지나 모든 빚을 다 갚게 되는데요. 30억 원의 빚을 다 갚게 된 김청은 당시 기쁘기는커녕 허망함이 밀려와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빚을 다 갚으니 멍해지면서
마치 자신의 삶이 빚을 갚기 위해 살아온 것 같았는데 앞으론 머리에서 살아야 되지 난 이제 삶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김청은 어느 날 선배 배우 아내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되는데 상대남은 윤씨성을 가진 재미동포 사업가였고 맞선을 본 김청과 윤씨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후 5개월 동안 미국과 한국으로 가면서 예쁜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청은 윤씨와 약혼까지 하게 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했던 윤씨로부터 그렇게 많이 오던 전화가 오지 않게 되어 그 이유를 묻기 위해 미국에 있던 윤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윤씨는 대뜸 김청에게 어머니가 당신의 스캔들 보도를 접했고 어머니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며 김청에게 심한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씨는 곧바로 김청과 파혼을 했고 얼마 안 있다가 배우 최수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을 알아보니까 재미동포 윤씨는 한국에 와서 김청과 최수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미녀 여배우들과 맞선을 보았고 김청하고만 사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배우들을 동시에 사귀다가 결국 김청을 제쳐놓고 최수지와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후배인 최수지에게 자신의 남자를 빼앗긴 김청은 당시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도 크게 받았지만 윤씨는 최수지와도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파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어온 김청은 당시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나 컸기에 기댈 곳이 너무나 필요했고 결혼을 하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 자신보다 12살 연상인 사업가 배준성과 일주일간 연애를 하고 전격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던 두 사람, 하지만 김청은 신혼여행지에서 3일 만에 짐을 싸들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김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 배씨가 신혼여행지에서 김청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이 3일 동안 아내를 호텔방에 홀로 남겨놓고 카지노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도박을 즐겼고 친구들과 만나 술판을 벌이는 등 김청에게는 밥 한 끼도 사주지 않고 3일 동안 독수 공방 신세를 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한 김청은 3일 만에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에게로는 파경을 맞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혼기록이 없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상대는 결혼 전부터 김청에게 돈관리부터 시작해 친정엄마와 멀리 떨어져 살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김청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도 여러 번 요구하는 등 김청의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며 파경을 하고도 매일 집에 술병을 들고 찾아와 김청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는데요. 김청과 모친은 수십 년을 힘들게 지킨 서로에게 세상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참으로 애틋했는데 그런 모녀를 떨어지라고 하니 김청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다. 지금도 잘못했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그 대가가 너무 컸고 엄마한테 너무 큰 시련을 줬다며 기자들이 몰려들자 노코멘트하고 산에 들어가 잠적을 하게 됩니다. 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김청은 당시 우울증이 오면서 동맥을 끊고 약을 먹는 등 극단 시도까지 하게 되었고 그 정도로 당시 사건으로 받았던 충격이 컸던 것인데요. 이후 심각했던 우울증을 겨우 다스리고 방송활동을 재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던 김청.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는데 이번엔 그녀가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며 투병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 평소 기름진 음식뿐 아니라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만 계속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17살 때 미혼모로 자신을 낳았지만 아버지가 100일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 평생을 홀로 사셨고 그러다 보증사기를 당해 30억이나 빚을 지면서 어머니가 쓰러져 몸져 눕더니 자신은 빚쟁이들에게 사정하며 수많은 시간 동안 고생 끝에 빚을 갚아야 했고 그러다 만난 남자와 약혼까지 했다가 후배 배우에게 빼앗긴 것도 모자라 또다시 결혼하게 된 남자와는 3일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은둔하며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 겨우 정신 차리고 살아가나 했는데 다시 투병하게 되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슬픔들에 부딪혀야 했던 그녀의 인생. 그런 그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픔 없이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힘든 삶을 살아온 배우 김청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